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한 것이다.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말이라도 맞춘 듯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12.3 내란을 두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 행위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수사기관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된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는데 정부와 여당만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그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에겐 공개조차 안 되는 장소에서 김 여사가 종교인들과 차담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국회 소식부터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갑자기 김대중 정부 때 대북송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라는 답변을 이어받아선 비상계엄과 연결시켰습니다. 통치 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단어를 꺼내자 박 장관이 맞장구를 친 겁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언급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 의원과 박 장관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그러자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지만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 의원은 조롱하듯 맞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 야당 의원들은 내란을 감싸는 주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오늘 내란 8일 만에서야 국무회의의 흠결을 인정했는데 그 흠결이 실제 오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밤중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겨우 5분 만에 끝난 걸로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누가 무슨 말 했는지 기록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서 받아 오늘 공개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입니다. 선포 관련 회의가 열린 시각 3일 밤 10시 17분입니다. 회의는 22분까지 단 5분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는 11명, 딱 회의 정족수만 맞추고 끝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5분 회의 직후인 밤 10시 23분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막고자 모였지만 실패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이 늑장 제출한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 제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발언 요지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속기와 녹취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조차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뿐 아니라 전두환도 자필 서명에 공개한 계엄 공고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문서를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도 관련법도 모두 어겼다는 근거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죄 피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찰을 막아서면서 지금 6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18명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내란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피의자는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압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 경호처 등입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지하실도 포함됐습니다. 국수본 수사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등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집무실 등에서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경비대 압수수색에 앞서 경비대장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긴급 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경찰을 배치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국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사흘 뒤인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5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탄핵안 가결선까지 남은 의원 숫자 이제 3명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탄핵 반대 표결 불참 당론에 따른 겁니다. 곧바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근조 화환까지 보냈고 나흘이 지난 오늘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겨우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까지 탄핵에 찬성하며 현재 여당에서 5명의 이탈표가 모였습니다. 일찍이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첫 탄핵안 당시 반대 투표를 했다고 밝혔던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친한계 중진 조경태 의원도 오늘 찬성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조기 퇴진, 조기 하야와 탄핵이 있었다면 좀 탄핵의 선택 이게 길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3명의 이탈표. 여권에서는 두 번째 탄핵안 표결까지 4일 동안 탄핵 가결 정족수가 채워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이번 표결에는 최소한 10명 이상이 투표할 거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돼 여당 내 투표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숨은 찬성표가 더 나올 거란 분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군 지휘관들의 폭로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직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JTBC 보도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하벙커 안에서도 극비 장소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국회 결정을 무력화한 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방위에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독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저녁 9시 40분까지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계엄 즉시 움직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2등부 1등부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육군 총장을 대기시켜라? 많이 바쁘셔서 보고도 정확하게 받지 못하셨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박 총장은 앞서 국회 병력 투입도 사전에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특전사 헬기가 국회로 향하던 당시 서울 상공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할 수 있게 승인한 건 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긴급상황이라서 들어가는 헬기가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승인된 걸로 내려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박 총장이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는지 국회 병력 투입에 가담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난 뒤 행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총장은 새벽 1시 반쯤 합참 건물 지하 전투통제실 내부 결심 지원실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셋이 함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결심 지원실은 전투통제실 안에 마련된 벙커 안 벙커로 극소수 인원만 들어가 회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국회법 법령집 등을 가지고 약 30분가량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박 총장은 이날 새벽 3시엔 계엄사 참모진을 구성하려고 육군본부 부장들을 버스로 서울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